안녕하세요. 이명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옛 속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며 남들에 비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교만하면 하나로 융합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은 외부의 박해로도 올 수 있지만 안에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이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 더욱 무서운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이신 겸손을 삶 가운데 특별히 믿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하게 되는 이 겸손에 대해서 베드로가 가르치고자 합니다. 오늘의 성경 진리는 하나님과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겸손해야 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과 맞서야 한다. 또 삶의 적용은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게 공동체에서 서로를 존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지도자로서의 자세에서 어떻게 겸손해야 하는가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박해 앞에 잘못하면 흩어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지연되자 박해 앞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과거의 방탕한 생활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또 거짓 선생들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사도의 가르침에 회의를 느껴서 질서를 깨뜨리고자 하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위기에 장로들이 먼저 리더로서 바른 자세로서 신자들을 돌보고 교회를 지키라고 합니다. 장로는 억지로나 탐심을 갖는 대신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배하려 하기보다 신자들에게 주님의 일꾼으로서 먼저 좋은 본이 되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자신을 사도가 아닌 장로로서 소개합니다. 앞으로 영광도 함께 누릴 동역자라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났죠. 그의 고난과 영광을 목격한 신앙의 선배요, 또 교회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에게 여기서 이 장로들을 저희는 영적인 지도자인데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집사, 초원직의 목자, 목녀가 다 적용시킬 수 있을 겁니다. 위기에 앞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싹꾼처럼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신도들을 돌보고 먹이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면서 먼저 모범이 되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겸손하게 자신의 권위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절제하고 자기 위기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바로 행하라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양떼는 자신의 것이 아니죠. 주님의 것인데 돌보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종은 주인이 기뻐하시도록 그의 뜻에 순복하며 양떼들을 책임있게 섬기는 모습으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그런 충성된 종들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5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겸손하라고 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했죠. 연로한 신자나 지도자들은 젊은 신자들을 가르치고 돌봐줄 책임이 있었고 동시에 젊은 그리스도인들, 새 신자들은 연로한 신자나 지도자들을 존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중요한 것은 교인들 모두가 서로의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낮게 여기며 겸손의 정신을 기르는 데 앞장서서 서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둡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사실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나이가 많고 신앙의 연륜이 긴 것이 반드시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발을 닦기 위해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듯이 지도자들을 무시하거나 반항하지 말고 그들에게 기꺼이 복종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들을 낮추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게 되면 이기적이고 교만해지려는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10절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온 세상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가 자신들의 자세들을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에게 끼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겸손할 것인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뢰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신을 낮추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을 압니다. 겸손의 정신을 끌어안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데 신도들이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릴 때 주님이 그들을 돌보실 것이며 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에 손안에서 이제 자기를 낮추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천사였던 루시퍼를 사탄으로 만들었고 또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고자 했던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죠. 우리의 교만은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스스로 걱정거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강한 손을 뻗으셔서 막강한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그 일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원수 악마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대적마귀는 경계심이 풀어진 영적으로 둔감해진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흩어진 다른 성도들도
영적인 싸움을 하는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고 있음을 계속 염두에 두고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원수 악마를 대적하라. 사단, 세이튼은 adversary, 즉 적이라는 뜻입니다. 데빌은 the accuser, the slanderer, 그래서 고소하고 비방하고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또 미혹하는 자,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사단이라는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원수는 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서 다니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경계심을 풀어서도 안 되고 그 존재를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의 책임이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굳게 서서 대적해서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즉 성령의 검과 기도를 무기로 주셨다고 했고 이러한 무기로 우리들이 완전 무장해서 적극 대처하고 싸우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에 서라고 하십니다. 대적이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맞선다면 우리들은 영락없이 사단에게 패하고 말 것입니다. 또 혼자 외로이 싸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를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대장 대신 예수님이 앞서가며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른 형제들도 다 같은 고난을 당하며 함께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또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심지어 달아난다고까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며 한 몸이 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싸운다면 사악한 사탄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합니다. 이제 내용 설명을 마치고 학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베드로는 교회의 회중을 무엇이라고 불렀나? 5장 2절에 양떼라고 했죠. 2번,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스스로 옷을 입어야 하는가? 5절에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누가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생각했는가? 8절에 악마가 우리의 적입니다. 암송구절은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우선이 되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은 유혹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힘써 섬기면서 자신을 낮추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유익을 앞세우거나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존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겸손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천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깨어있다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또 시험이 와도 능히 견디어내며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